최근 소녀시대의 유닛 그룹 테티스로 컴백. 한층 더 강렬한 눈빛과 매끈한 몸매로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든 막내 서현은 여성스럽고 이제 아가씨 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현이 원래부터 이렇게 여성미가 넘치진 않았었다는 티파니의 충격적인 발언, 과연 어찌된 일인지 낱낱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이것도 완전히 속았잖아. 2007년 데뷔 당시 서현의 모습입니다. 늘씬한 팔다리, 청순한 얼굴은 지금과 똑같은데. 허! 확연히 달라진 그녀의 볼륨감. 이건 뭐 별주부전 토끼간처럼 볼륨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미스터리가 따로 없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면 팔수록 끊이질 않는 서현의 놀라운 민가슴 사진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계속해서 발견됐으니 때문에 상당수 네티즌은 서현의 가슴 성형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어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수술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 과거 밋밋했던 서현에겐 특별한 가슴 관리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구마, 고구마다. 고구마 좋아하세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가슴 발육에 도움이 된다는 고구마라고 합니다. 어쩐지 고구마를 그렇게 찾더라니 그 이후로 몸매도 확 변했어. 나도 먹어야지 고구마. 자, 그렇다면 명단 공개. 서현씨, 이제 밋밋했던 과거는 모두 잊고 고구마 꼬박꼬박 챙겨 먹기. 언제부터 글래머가 됐을까를 빛내줄 탑5 명단은 과연 누굴까?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24.net